하나 클래식 2023 진행을 맡게 된 SBS 골프 아나운서 진달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KBTV KMPJ 프리뷰 쇼는요, KMPJ 네이버 TV에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올 시즌 KBTV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신규 프로그램인데요. KMPJ 투어 2023 시즌에 32개 대회가 진행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 메이저 대회에 대한 관심이 크다 보니까 이 메이저 대회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보고, 또 주요 선수 그리고 어떤 포인트들을 살펴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 옆에 계신 전문가 패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1편에 방송이 됐었는데 그때보다 또 저희가 준비한 뭐 세트들도 많아졌고요. 제가 또 하나클래식 공식 티셔츠까지 이렇게 입고 많은 준비를 해왔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프리뷰 쇼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 더 알려줬으면 좋겠다 바라는 점이 있다면 저희에게 계속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3 KLPGA 투어의 세 번째 메이저 대회죠. 하나클래식 2023의 다양한 관전 포인트들을 골프팬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예정인데, 일단 먼저 저와 함께해주실 패널 분들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과장님부터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KLPGA 사무국 전략 마케팅 본부에서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정수 과장이라고 합니다. 2023 시즌 KLPGA 투어 세 번째 메이저 대회 하나클래식 2023에 대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옆에 본부장님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KLPGA에서 공식 기록과 데이터를 담당하고 있는 CMPS의 이정석입니다. 네. 저는 오늘 하나클래식 2023을 앞두고 데이터를 가지고 대회를 어떻게 좀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패널분들의 소개를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KLPTV KLPJ 프리뷰쇼 하나클래식 2023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3 시즌 KLPGA 투어의 세 번째 메이저 대회죠. 하나클래식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 일단 하나클래식이 굉장히 역사가 깊더라고요. 어떤 역사가 있는지 먼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역사가 긴 만큼 내용이 좀 길 것 같습니다.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하나클래식 역사는 19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0년 KLPGA 투어 최초의 국제대회로 열린 제1회 서울여자 오픈 골프선수권 대회를 전신으로 하는 대회고요. 1997년까지는 하나컵 서울여자 오픈으로 대회를 개최한 하나는 2011년부터 16년까지 하나금융클래식으로 대회명을 변경해서 그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매년 국내외 최고 선수들이 출전하고 최고 상금이 걸린 명품 대회를 만들어 온 하나금융클래식은 KLPGA 투어의 발전과 활성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이런 점을 고려해서 KLPGA 티는 2017년 하나금융클래식을 메이저 대회로 승격한 적도 있습니다. 메이저 대회로 승격되면서 하나금융클래식은 하나클래식으로 다시 한번 대회명을 변경했고, 지금까지 KLPGA 투어의 최고의 대회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이제 3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을 텐데, 그렇다면 올해 열리는 하나클래식 2023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프라이빗 멤버스 클럽 제이드 팰리스 골프 클럽에서 오는 8월 24일 목요일부터 27일 일요일까지 총 4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한화큐셀이 주최하며 KLPGT가 주관하는 메이저 대회입니다. 비욘드 엑셀런스라는 슬로건과 지속가능한 미래가치를 지향하고 친환경 대회를 지향하는 하나클래식 2023은 국내 정규 스포츠 대회 최초로 ISO 20121 인증을 받은 유일한 대회이기도 한데요. ISO 20121 인증에 대한 설명은 밑에 자막에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생소해서 좀 찾아보긴 했는데, 시청자분들도 지금 자막으로 길게 나오고 있잖아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좀 조건을 충족해야 이렇게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대회니만큼 정말 대단한 대회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상금 규모도 어마어마하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클래식 2023은 올 시즌 열리는 KLPGA 투어의 32개 대회 중 가장 큰 상금을 놓고 펼쳐지는 대회입니다.
32개 중에 가장 큰 상금인데요. 지난해 하나 클래식 총 상금이 총 14억 원이었는데 5개 메이저 대회에서도 가장 큰 금액이었지만 더 큰 상금으로 열린 대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하나 클래식 2023이 제일 큰 상금이잖아요. 증액이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역시 진달래언니 정확하신데요. 하나 클래식 2023의 총 상금은 지난해보다 무려 3억 원이 더 증액된 17억 원의 규모로 열립니다. 우승 상금은 총 3억 600만 원입니다. 와, 정말 아니 우승 상금이 3억 600만 원이면 이게 지금 거의 중후반으로 저희가 시즌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럼 거의 뭐 상금왕의 판도도 가를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 윤곽이 잡힐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완벽한 메이저 대회 하나 클래식 2023을 우리 골프팬 여러분들이 어떻게 즐기면 잘 즐겼다라고 소문이 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잘 즐기시려면 중계를 시청을 하시게 될 텐데 네. 이렇게 역대급으로 열리게 될 하나 클래식 2023의 중계 방송은 KLPGA 투어 주간 방송사 SBS 골프와 함께 네이버, LG U+, 스포키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갤러리 오시는 팬분들이 되게 많기로 유명한데요, 이 대회는 하나 클래식 2023의 주최사 하나에서는 티켓24에서 구매 가능한 다양한 티켓을 준비해 놨고요. 또 푸짐한 먹거리, 즐길거리를 준비해놨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하나 클래식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 된다고 하니까 즐겨찾기나 팔로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이 하나 클래식 2023이 열리는 곳이 제이드 팰리스잖아요. 그런데 제이드 팰리스가 굉장히 예뻐요. 진짜 보셨겠지만 네. 약간 팰리스잖아요. 궁전같이 이렇게 생겨서 저도 놀러가서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고 왔던 기억이 있는데 갤러리 분들도 이번에 놀러가셔서 뭐 샷, 인증샷도 좀 찍어주시고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하나클래식 2023에서 주목해야 할 선수들과 함께 여러분이 가장 기대하고 계시는 픽앤골프 누구를 픽하면 좋을지 알아볼까요? 네. 드디어 이제 제 차례가 돌아왔네요. 네. 하나 클래식 2023이 아무래도 이제 최고의 대회인 만큼 국내외에서 최고의 선수들이 이제 총출동하는 대회다라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전체 출전 선수가 120명에 달하고 그 중에서 이제 뭐 눈에 띄는 선수들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번 시즌 상위권 상금 순위 상위권에 올라 있는 이혜원 선수라든지 박지영 선수, 임진희 선수, 그리고 박현경 선수, 박민지 선수 이런 네. 선수들 좀 주목해 볼만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이드 팰리스에서 작년에 우승했던 홍지원 선수라든지 네. 아니면 재작년에 우승했던 이다현 선수도 주목해 봐야 할 선수로 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청 선수로 LPGA에서 활약하고 있는 아타야티티쿨 선수도 좀 주목해볼 만한 선수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클래식 대회 이제 후원사인 하나 클래식의 하나 큐셀 소속인 선수들도 각오가 좀 남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LPGA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아림 선수라든지 지은희 선수 그리고 신지은 선수, 김인경 선수 등이 이제 하나 큐셀 소속으로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좀 노리고 있을 걸로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큐셀 이제 같은 하나큐셀 소속의 KLPGA 투어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정민 선수라든지 성유진 선수 그리고 김지영 선수, 허다민 선수 같은 네. 선수들도 아마 이제 우승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JLPGA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민영 선수까지 이제 하나 큐셀 소속 선수들의 면면이 굉장히 좀 화려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얘기만 들어도 저희가 뭐 다 알고 있는 이미 유명한 선수들이 출전하는데 저 그 선수 기사도 봤어요. 아타티티쿨 선수도 네. 초청 선수도 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아타티티쿨 선수 저희가 잠시 후에 좀 또 소개를 자세히 드릴 네. 텐데 제가 먼저 여쭤봤군요. 아닙니다. 궁금해서. 네, 아타이테티콜 선수 뭐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롤렉스 랭킹에서 현재 12위에 올라 있고 LPGA 전체 이제 상금 순위에서도 상위권에 이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기대를 모으는 이 선수가 어떤 활약을 펼칠지 좀 주목해서 보시면 재미있을 법한 그런 선수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많은 분들이 또 댓글 남겨주고 계신데 저희가 점심 시간으로 또 시간을 바꿨잖아요. 네, 맞습니다. 1편에 이어서 많은 분들 보시라고 점심시간으로 바꿨으니까 또 많이 이렇게 시청하시면서 참여해 주시고요. 또 보니까 갤러리 간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별명이별명님이 토요일에 간다고 기대되신다고 하는데 한번 다녀오셔서 나중에 또 후기도 남겨주시고요.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또 기록으로 이야기를 넘어가 볼게요. 항상 본부장님이 또 기록으로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이번 대회에서는 어떤 선수가 잘할지 기록으로 점쳐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기록을 가지고 이제 어떤 선수가 잘할지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을 해서 또 뭔가 재미 요소를 더해보고자 하면 네. 네이버에서 하는 피겐골프 이런 선수들을 뽑아보는 게 좀 재미 요소가 될 텐데요. 네. 먼저 이 선수들 이 선수들을 네. 뽑을 때 이제 저희가 어떤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게 좋은지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핀골프를 할 때에는 데이터를 활용하면 1픽, 2픽, 3픽, 4픽이 있고 그리고 와일드카드가 있는데요. 1픽, 2픽 쪽에서는 선수들이 우승 가능성이 좀 높은 선수들을 뽑는 게 이제 포인트를 좀 많이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1픽, 2픽 쪽에서는 우승 확률이 높은 선수들을 뽑는 게 좋고요. 그리고 3픽, 4픽 선수 그리고 와일드카드 선수 쪽에서는 뭔가 좀 컨셉을 잡는 게 좋습니다. 어떤 컨셉이요? 네, 어떤 컨셉을 잡냐면 드라이브 거리가 좀 많이 나가는 선수, 거리가 많이 나가는 선수들을 뽑는다든지 거리가 많이 나가는 선수들 뽑으면 보너스 포인트들을 좀 많이 획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브 거리가 많이 나가는 선수들을 뽑는다든지 아니면 홀컵에 가까이 잘 붙이는 아이언샷이 정확한 선수들을 뽑는다든지 아니면 깜짝 우승을 할 수 있는 최근에 좀 우승 가능성이 높아 보여 이런 선수들을 선택하는 어떤 컨셉을 잡는 게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피겐 골프를 즐기는 재미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들어보니까 약간 그 제이드 팰리스 코스 공략을 잘할 수 있는 선수가 또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나요? 네, 네, 맞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이제 2픽에서 조금 자세히 소개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저희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이버 피겐 골프를 위해서 어떤 선수들을 꼽아봤는지 좀 소개를 해 드리면서 차근차근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활용하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려보고자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순서를 4픽부터 한번 뽑아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픽이 어떤 정답이라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저희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뽑는다라는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서 재미있게 활용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기대하고 계실 픽앤골프 픽을 함께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가장 먼저 4픽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CNPS가 뽑은 4픽 선수는요, 전체 지금 오른 화면에 보이는 4픽 선수 리스트들 중에서 저희는 네, 배소연 선수를 꼽아봤습니다. 네, 배소연 선수가 이번 시즌 스트로크 게인드 티샷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리가 멀리 나가기도 하고 드라이브 거리에서도 7위를 차지하고 있어서요. 거리가 멀리 나가는 선수이기도 하면서 드라이브 정확도까지 같이 갖추고 있는 선수여서 보너스 포인트를 얻기에도 좋고 조금 이제 좋은 포인트들을 가져갈 수 있는 4픽에서 뽑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이제 4픽에서는 배소연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배소연 선수를 4픽으로 뽑으셨다면 거리가 많이 나가서 또 네. 4픽에서 이 선수를 뽑을 만하다라고 하신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컨셉 중에서 이제 거리로 포인트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4픽에서는 배소연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본부장님이 뽑아주신 것처럼 3, 4픽에서는 좀 컨셉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거리에 초점을 둘 건지 아니면 어프로치에 초점을 둘 건지 아니면 제이드 벨리스 코스를 보고 아, 이 코스에 좀 맞을 것 같은 선수다 하는 선수를 뽑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픽을 뽑아보려고 하는데요. 잠시만요. 저희가 마이크가 계속해서 좀 혼선이 있었나 봐요. 제가 앞서도 이야기를 했을 때 조금 조율이 잘 안 됐던 것 같은데 전 사실 이 픽앤골프 픽을 뽑는 시간이 제일 재밌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아무래도 이 시청자분들께서 제일 기대하시는 부분이실 것 같은데 본부장님께서 오늘 또 꿀팁을 압축해 오셨어요. 이번 또 갤러리 행사도 많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보시면서 아, 나 주말에 좀 시간이 되면 방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함께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함께 계속해서 픽앤골프 픽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픽으로는 저희가 와일드카드를 좀 뽑아보려고 하는데요. 와일드카드 선수들은 이제 두 명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 두 명 네. 중에서 첫 번째로는 이재영 프로, 이재영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이재영 선수는 최근 6경기에서 스트로크 게인드 순위 4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전체적인 경기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한 분야에서 컨셉을 잡았다라기보다는 최근 6경기에서 경기력이 거의 탑10 안에 들 정도로 상위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선수라면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컨셉으로 와일드카드에 뽑아봤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 별명이 별명님이 저는 그냥 제일 랭킹 높은 선수로만 했는데 이런 방법으로도 해봐야겠네요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 KPTV 이 프리뷰쇼를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픽앤골프 뽑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저도 사실 그냥 다 잘하는 선수만 뽑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방법이 있었네요. 또 네. 뽑아주시겠어요? 네. 두 번째 와일드카드 선수를 이제 뽑아볼 건데요. 두 번째 와일드카드 선수는 김아림 선수입니다. 네, 김아림 선수는 롤렉스 랭킹에서는 38위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LPGA 드라이버 평균 거리에서 17위에 올라 있습니다. 국내 선수들 중에서는 상당히 상위권에 올라 있는 선수여서 거리가 잘 나가는 선수로 이렇게 좀 컨셉을 잡고 뽑아보기에 좋은 선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저 대회 우승 경험이 또 좀 풍부하다. 네. US 오픈에서도 우승한 경험이 있고 KLPGA 선수권 대회에서도 우승한 경험이 있어서 메이저에서의 어떤 경험치에도 좀 가중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아림 선수 좋아해요. 네, 뭔가 그 호쾌한 장타를 보는 맛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항상 좀 웃으면서 플레이하는 게 매력적인 그런 네. 선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하나큐셀 소속이어서 그 후원사 소속 선수로서 좀 추가적인 동기부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저희 두 번째 와일드카드는 김아림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아무래도 과장님 그 내가 소속된 그런 회사가 주최하는 골프 행사면 골프 대회면 아무래도 또 욕심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선수들이 더 욕심이 나는지 조금 부담감을 가져서 오히려 조금 그래요? 부진할 때도 있긴 한데 그런 마음들이 다 보이더라고요. 저는. 실제로요? 네네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면서 대회를 좀 시청을 하시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항상 가도 그렇게 이제 주최사에 계신 분들이 항상 소속된 이제 골프 선수들을 많이 응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상위권에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항상 이제 끝까지 가다 보면 그러니까 저도 덩달아서 항상 긴장을 하곤 했었는데 이번에 김아림 선수가 이렇게 대회에 참여하니까요.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또 지켜봐 주시고요. 또 뽑아주셔야죠. 네. 이번에는 세 번째 3픽
선수를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희 CMPS가 세 번째 픽에서 고른 선수는 최예림 선수입니다. 네, 최예림 선수는 파워랭킹, CMPS가 추출해내고 있는 파워랭킹에서 지금 상당히 높은 순위에 올라 있고요. 3픽 선수들 중에는 가장 높은 순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최예림 선수를 저희가 뽑은 이유 중에 하나는 최예림 선수는 아이언샷이 굉장히 강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어프로치, 스트로크 게인드가 상당히 이제 높은 순위에 올라 있는 선수여서 최예림 선수를 저희는 3픽으로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최예림 선수는 퍼팅에서 약간 약점이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프로치에서 강하니까 이제 홀컵에서의 이제 남은 거리 포인트를 좀 추가적으로 많이 얻을 수 있어서 이런 점을 이제 추가 포인트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최예림 선수를 3픽으로 뽑아봤습니다. 지금 댓글 중에 제가 공감 가는 게 있어요. 플라잉 덤보님이 제이드 팰리스에서 장타 치는 건 의미가 없지 않나요? 러프 들어가면 좀 힘들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경험이 있거든요. 안 그래도 제가 지금 이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가 제이드 팰리스를 가봤는데 제가 갔던 골프장 중에 정말 힘들었던 러프였다. 네. 진짜 제가 어느 정도냐면 원래 저도 골프 아나운서다 보니까 자존심이 있어서 막 빼고 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약간 나 무조건 다 치는 편인데 러프에 들어갔는데 이제 동반자분들이 여기를 경험하셨다 보니까 그냥 딱 바로 빼고 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니다. 저 한번 쳐보겠다. 이랬는데 쳤는데 그냥 정말 심한 뒷땅과 함께 아예 공이 맞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길다고 느꼈는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느 네. 정도인지. 사실 그런 러프 길이도 데이터로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왜냐면 이거 저희가 준비한 게 아닌데 네.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네.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데이터를 다루는 회사다 보니까 네. 러프 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데이터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시즌 대회들을 다 치르다 보면 A러프와 B러프가 조금 중간 정도 길이의 러프와 아주 긴 러프를 이제 구분해서 이제 치르는 대회들도 있고 A러프만 해서 그냥 러프는 통일시켜서 치르는 그러니까 하나로 통일시켜서 치르는 대회들도 있는데 A러프의 길이가 보통은 뭐 25mm에서 40mm 정도까지 이렇게 길러놓곤 하거든요. 근데 그 하나클래식 같은 경우는 A러프와 B러프를 나누어서 길이를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러프 같은 경우는 35mm로 이제 상당히 좀 A러프 중에서는 가장 긴 길이로 세팅을 해놓는 대회고요. B러프에서는 하나클래식과 KB금융클래식이 80mm까지 길러놓아서 가장 긴 러프를 자랑하고 있고 지금 진달래 아나운서님이 경험하셨던 이런 현상들을 네. 아나운서님뿐만 아니라 선수들도 그렇죠. 저만 네, 그런 게 아니죠. 네, 선수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리고 저희 기록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앞에 나와 있는 포어 캐디들도 공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네. 어려워하는 대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이제 사실 이런 그 코스 데이터들로서도 볼 수 있는 이 하나 클래식은 이 러프 길이가 굉장히 길어서 그 부분을 잘 공략해야 하고 이런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는 이런 대회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80 네, 정도라고 하셨죠? 네, 80mm. 네. 아, 진짜 길었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아마추어 분들이나 뭐 저희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떨어지는 거 봤는데 맞아요. 공을 못 찾아서. 맞아,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찾았다고 해도 찾고서 잠깐 저기 앞에 갔다 와야지 이러고 갔다 왔는데 다시 또 못 찾고 맞아요. 약간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러프가 길면 네,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 제가 어제 그 블랙스톤을 갔다 왔어요. 이제 곧 KB금융 스타 챔피언십이 열리는 대회에 갔다 왔는데 이제 러프 길이가 비슷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본부장님이 80mm로 비슷하다고 네네. 하셨는데
거기도 일단은 러프에 가거나 화단에 가면 그냥 아예 찾을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무벌타라고, 무벌타로 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히려 러프에 갔는데 무벌타로 나와서 이렇게 칠 수가 있구나 할 정도로 길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장타가 유리한 게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과장님? 네, 그 전체 대회의 성적을 이제 내는 데에는 장타가 유리하지 않다 이런 포인트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 네, 그렇기는 하지만 저는 지금 어떤 선수가 우승을 하느냐 뭐 많은 어떤 좋은 성적을 내는데 우승가 유리하냐만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네. 픽앤골프에서 어떤 픽, 어떤 픽, 어떤 픽에 이제 적합한 선수를 뽑아보는 게 좀 유리하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 네. 네. 장타자들 포인트의 컨셉으로 봤을 때는 이런 선수를 뽑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을 굉장히 이제 예리한 눈으로 보고 계셔서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니까 너무 재밌는데 계속 들으시면서 소통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답변해 드릴게요. 또 계속해서 뽑아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2픽 이제 가보겠습니다. 2픽은 저희 좀 망설이지 않고 선택을 했습니다. 누군가요? 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리스트 중에서 저희는 이다연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네. 네, 이다연 선수는 파워랭킹, CJPS가 뽑은 파워랭킹에서 5위에 올라 있습니다. 5위라는 순위 자체도 높기는 한데요. 이 제이드 팰리스 코스에서의 경험, 그리고 하나 클래식에서 재작년에 우승했던 경험이 굉장히 좀 많이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다연 선수를 이 픽에서는 그냥 데이터로는 이 선수다라고 하면서 뽑아봤습니다. 서울 고양이 오우님이 이번엔 대회 중에 비 소식이 있어서 그날 컨디션 좋은 선수가 우승할 듯 하셨는데 이런 것도 변수가 될 것 같긴 한데 과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픽골프를 즐겨 하고 있는데 혹시 리스트 한번 다시 띄울 수 있나요? 네, 한번 저희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또 뽑고 싶은 선수가 여기 있어요. 저도 당신실 선수 저는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선수. 아니 올 시즌에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제 주변에서 자꾸 방신실 선수 하는데 저는 실제로 그 샷을 못 봤어요 아직. 근데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과장님 보시면 네. 깜짝 놀라요. 아, 그 네. 파워가 엄청 느껴지겠죠? 스윙이 정말 일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과장님은 누굴 뽑고 싶으세요? 저는 지금 16위에 자리하고 있는 네. 홍지원 선수를 뽑겠습니다. 왜요? 홍지원 선수도 이번 이 대회에서 우승을 했었죠. 네, 네. 작년에 우승을 했었고 또 워낙 쇼게임이 좋은 선수라 네. 이런 러프가 좀 길거나 이런 어렵게 세팅된 곳에서 분명히 좀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아 정말 블랙민키님이 저 홍지원 선수랑 고민 중 그리고 반짝반짝반짝님이 저는 이번에는 김민별 선수요. 그리고 머스탱님이 우승은 수지 킴 이렇게 해주는데 역시나 이제 보시는 분들이 다 유력한 후보들 네, 네. 있잖아요. 뽑아주셨네요.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네, 저 앞서서 저도 댓글에서 좀 봤던 내용이 있는데 비 예보가 있어서 네. 비 예보에 비가 오는 어떤 좀 돌발 상황에 적응을 잘할 수 있는 선수를 뽑는 게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아니, 저 이런 그거 댓글도 너무 궁금했어요. 네, 네, 얼핏 있거든요. 아니 왜냐면 이게 비가 온다고 강해지는 선수가 따로 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저희도 굉장히 좀 그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데이터로 네. 봤을 때 이런 어떤 선수들이 그러면 비가 올 때 강하냐 이런 것들을 좀 뽑아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막 강수량에 따라서도 뽑아 보고 비가 올지 안 올지만 가지고도 뽑아 보고 이렇게 하는데 비가 올 때 강한 선수를 뽑을 수도 있고. 비가 와도 덜 흔들리는 선수 이런 컨셉으로 좀 뽑아보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1픽 쪽에 있는 선수들 중에 한 명을 좀 예로 들어서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박민지 선수 저희가 1픽으로 뽑은 선수는 아니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네. 한데 박민지 선수가 우승 그러니까 비가 올 때 진짜 안 흔들리는 선수로 꼽힙니다. 그래서 비가 온다라고 하면 이런 컨셉에서는 박민지 선수를 좀 한번 뽑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내용 네 관련해서 이제 다음 순서로 좀 넘어가 본다면 네. 이제 진짜 저희의 1픽 선수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진짜 보니까 아, 저기 네. 지금 실버 우들리님 맞나요? 제가 지금 댓글을 보고 있는데 그분이 우승은 그래도 박민지 프로 아닐까요? 하셨는데 진짜 바로 얘기를 하자마자 본부장님께서 뽑아주셨어요. 박민지 프로가 그런 면에서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네네. 하지만 또 따로 1픽은 있는 네네. 걸로.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뽑은 1픽 선수는 박현경 프로입니다. 네. CNPS가 뽑은 파워랭킹에서 박현경 프로가 2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대회에서 우승할 확률이 두 번째로 높다라고 데이터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선수인데요. 그러면 1위 선수는 누구일지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1위 선수는 사실 황유민 프로였습니다. 황유민 프로가 파워랭킹 그 데이터상으로는 1위인데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현경 선수를 1위로 꼽아봤던 이유는 메이저 대회에서의 우승 경험 이게 아무래도 좀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그 의견이 좀 있어서 박현경 선수를 1픽으로 좀 뽑아봤고요. 그러면 메이저 대회에서의 성적이 어땠는지를 좀 보자면 일단 박현경 프로가 메이저 대회 2승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21회 출전을 해가지고 컷통과를 20회를 했습니다. 컷통과 한 번밖에 실패하지 않았었고 탑10에 8회 올랐었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박현경 선수를 이번 대회 상당히 좀 우승 확률 그리고 1픽에서 높은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선수이지 않을까라는 컨셉으로 해서 박현경 선수를 CNPS 1위로 꼽아봤습니다. 아니 지금 박현경 프로 반짝반짝반짝님이 현경 프로님 이번에 우승하면 좋겠어요 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준우승을 또 많이 했기 때문에 박현경 프로가 이번에 정말 우승을 했으면 좋겠다 바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렇다면 과장님은 또 여기서 뽑자면 누구를 뽑고 싶으세요? 네 저는 고민이 돼요. 항상 1픽이 제일 고민이 돼요. 다 너무 쟁쟁한 선수들이 1픽에 있어서 네. 고민이 많이 되는데 저는 그래도 메이저 대회 경험 우승 경험도 있고 또 우승 경험이 매우 풍부한 뭐 댓글에서 많이들 남겨주셨는데 박민지 선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회까지는 아무래도 해외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여파가 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는 좀 체력적으로 다 회복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또 워낙 잘 치는 선수고 또 새로운 이 KLPGA 투어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좀 저는 한번 박민지 선수를 픽해 보겠습니다. 아 지금 또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신데 박민지 선수 를 응원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사실 박민지 선수가 또 강력한 우승 후보가 아니지 않을까 하는데 또 비소식이 있다 보니까 탄도가 낮은 선수가 유리하지 않을까요? 라고 보내주신 분도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부분도 좀 유리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컨셉으로 좀 봤을 때 사실 지난 시간에도 소개를 해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김민별 프로가 이번 시즌을 앞두고 탄도가 낮은 샷을 좀 많이 연습을 했다. 저희가 탄도까지 데이터로 측정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는 하나 이 김민별 프로가 낮은 탄도의 샷을 많이 연습을 해서 이번 시즌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던 부분들을 좀 주목해 보시면 이 픽을 하거나 아니면 재미있게 이번 대회를 보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네. 블랙민키 님이 일단 상금이 크다 보니 라고 하셨는데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일단 이 상위권에 있는 선수들 중에 한 7위 정도까지 우승을 하면 이제 순위가 1등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만큼 이 상금 규모가 큰 대회니까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그럼 저도 이제 본부장님 픽을 한번 이제 참고를 해서 한번 저도 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클래식 2023 픽앤골프 저희가 이렇게 살펴봤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났고 저는 지금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것들이 마무리가 됐어요. 풍성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봤는데 오늘 패널로 나와주신 KLPGA 과장님 그리고 CNPS 본부장님께서 소감 한 말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저번에도 그랬지만 항상 이 프리뷰 쇼를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 대회 역사가 어땠고 이런 거 사실 잘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번 프리뷰 쇼를 통해서 저 역시도 많은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신 분들은 좀 하나클래식 2023을 더 풍부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대회에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경기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저는 약간 골프를 즐길 때, 골프 대회를 즐길 때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재미있어 이런 컨셉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왔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저희 CNPS가 데이터를 다루는 회사다 보니까 데이터로는 요런 선수들을 뽑아볼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소개해 드린다라는 의미에서 좀 뜻깊었던 것 같고 다음 메이저 대회에서도 네. 조금 더 다양한 시각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즐길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함께 해봤는데 지금 홀인원 과장님이 벌써 끝나나요? 하셨는데 저도 너무 아쉬워요. 지금 뭐 저희가 다음에 KB금융 스타 챔피언십에서 또 다시 돌아올 예정이지만 더 뭔가 여러분들과 더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고 더 여러 번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28일까지 KPTV KLPGA 프리뷰쇼 하나클래식 2023편 시청 인증 이벤트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KLPGA 프리뷰쇼 보는 모습을 사진 인증샷을 찍으셔서요. KLPGA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에 있는 구글 폼에 업로드를 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보내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뭐 생방송으로 진행돼서 빨리 못 찍었다 하시는 분들 지금 못 찍으셔도 괜찮아요. 저희가 방송이 끝난 이후에 바로 프리뷰쇼 풀버전 영상이 업로드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때 풀버전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때 보시면서 인증샷을 찍으셔도 괜찮아요. 다 올리셔도 괜찮으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저는 네. 아직 들은 게 없어서 저 상품권 신세... 네, 상품권. 정말요? 네, 하고 그다음에 그 골프공 세트가 준비되어 있는데 저도 받으려고 저도 그러면 저도 지금 핸드폰 주세요. 저 지금 찍어야겠어요. 아, 상품권이랑 골프공이 준비되어 있네요. 여러분 들으셨죠? 지금도 막 찍어 주시고요. 이따가 시청하신 분들은 또 풀 버전 영상 보시면서 찍어 주시면 아무래도 저희 뭐 제작진 분들이 두 개 다 봤는데 뭐 더 뽑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여러분 들으셨죠? 많이 많이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고요. 또 다음 KLPGA 프리뷰쇼는 오는 9월 KB금융 스타 챔피언십에서 또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때는 조금 더 풍성하고 재미있고 발전된 모습으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KPTV KLPGA 프리뷰쇼였고요. 저는 SBS 골프 아나운서 진달래였습니다. 여러분 조심히 가세요. 안녕.